와우. 안녕하세요. 복식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논란의 경기 리뷰 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WBA 미니멈급 초대 챔피언 결정전 김봉준 선수와 레오 가메스의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1987년에 그 WBA와 WBC에서 주니어 플라이급 밑에 아래로 이제 미니멈급을 신설을 했죠. WBC가 87년 10월에 일본의 이오카 히로키 그리고 태국의 마이 돈브리팜 간의 WBC 스트로크급 초대 챔피언 결정전에서 이오카가 이제 초대 챔피언에 등극을 했고, 3개월 뒤 88년 1월 달에 김봉준 선수가 WBA 1위 그리고 2위 레오 가메스 선수 간의 초대 챔피언 결정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경기는 뭐 많은 복싱 팬분들이 기억하시는 대로 그 국내에서 벌어진 역편파 판정의 사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때 경기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과연 이 경기가 편파 판정이 맞았는지, 또한 그 편파가 있었다면 어느 정도였는지, 또 왜 편파가 나왔을지 뭐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뭐 편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논란의 경기 리뷰를 여러 차례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당시에 느끼던 감흥과 새롭게 이제 재해석해서 냉정하게 경기를 분석했을 때 이 다른 내용이 이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같이 함께 경기를 분석해 주시고 채점해 주실 저희 KBM 심판위원님,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분이 또 참석을 해 주셨는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KBM 그 심판위원이시고 1990년대부터 WBA 국제심판으로 30년째 지금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많은 분들, 월로복싱 팬들은 얼굴 보시면 아실 텐데 문무홍 선생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무홍 선생님은 1995년에 그 태국에서 이제 그 다울롱 추아타나 그리고 라크인 시피진 간의 WBA 벤톰급 타이틀 매치 부심으로 세계 타이틀 매치 그 데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라이트헤비급 타이틀 매치도 이제 그 채점을 하셨고, 또한 그 일본에서 호르헤 카스트로가 그 다케하라 신지에게 무너지면서 그 일본 최초의 미들급 챔피언이 탄생하던 그 경기에서 부심을 또 보시기도 했습니다. 정말 그 여러 가지 주옥 같은 경기를 직접 이제 뭐 부심 이렇게 그 하셨던 저희 베테랑 원로 심판위원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KBM의 새내기 심판위원님이신데 그 이상훈 심판위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훈 심판위원입니다. 지금은 공기업에 근무를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아마추어 복서 생활을 또 하셔서 그 전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조금, 예. 자, 이렇게 오늘 그 두 분의 심판위원님이 이제 함께 하실 거고, 그리고 저희 펀치라인 복싱 토크에서 항상 함께 해주시고 계신 코토바 서준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워낙 그 복싱을 그 애널리스트로서 이제 분석하면서 많이 보고 계신 서준환님이신데, 이 논란의 경기 리뷰도 이제 함께 이제 하면서 그 심판위원의 시각이 아닌 그 매니아의 시각으로 그 좀 자세하게 짚어주실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그 처음 참여해주신 문무홍 선생님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쪽 보시고 선생님 얘기해 주십시오. 그 과거 게임을 재분석하는 이 프로를 보면서 참 좋은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그 발상이었는지 모르면 참 좋다 그런 생각했는데, 드디어 제 차례가 와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유, 영광입니다. 사실 뭐 해외 세계 타이틀 매치는 95년도지만 국내에서는 87년에 장태일 선수와 권순천 선수 간의 IBF 주니어 벤텀급 타이틀 매치에서 이미 부심을 또 하시기도 했었죠. 예. 문무홍 선생님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가 이제 별도로 인터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오늘 참여하시게 된 이상훈 위원님, 예, 소감이 어떠신가요? 사실 제가 예전 경기, 70년대, 80년대 경기는 사실 제가 잘 모르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금 현재 경기랑 비교해 봐가면서 제가 좀 배우는 자세로 보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예. 채점 자체는 항상 하시던 대로 냉정하고 예. 공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 이제 낯익은 우리 코트바 서준아님 그 오늘은 이제 경기 그 내용적인 부분도 있지만 아마 이제 이 상황 이런 부분들도 많이 설명을 좀 해주실 텐데 오늘 참여하시게 된 소감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 소감은 제가 이렇게 현직 심판 그리고 또 여기 문무홍 선생님 같이 이렇게 레전드급 심판을 역임하신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한 자리에서 경기를 보면서 채점도 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외람되다는 생각도 하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주 기쁜 마음을 황 대표님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기는 경기대로 잘 보면서 예, 할 말이 있으면 이렇게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기쁜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 문 선생님은 예전부터 그 복싱 매니아들과 소통도 또 많이 하셨고 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 네이버에 이제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계세요. 복싱에 관한 그런 얘기들도 쭉 써오고 계신데 시간 되시면 한번 들어가서 챙겨보시고 그래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코트바님을 뵀을 때 그 이름을 듣고 기억을 하셨어요. 예전에 한 20년 정도 됐을 텐데 그 필명을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예, 예. 영광입니다. 기억력이 대단하십니다. 인상적입니다. 아,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경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그 드릴 말씀은 이 김봉준 가메스 경기가 8라운드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녹화하면서 아마 라운드를 끊으면서 그 라운드를 빼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제 8라운드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1라운드부터 12라운드까지 쭉 보면서 채점을 하되 8라운드는 뭐 채점할 수가 없으니까 비워두고 저희는 이제 그 채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프닝 영상 보시고 바로 1라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중반 네. 이후에 승부를 노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선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김봉준 선수가 소개됐습니다. WBA 미니멈급 1위 21전 14승 3무 4패 5KO의 전적입니다. 이제 가메츠 선수가 소개됩니다. 레오 가메츠 WBA 미니멈급 2위 17전 17승 11KO 베네수엘라 선수입니다. 이제 심판이 소개됩니다. 파나마의 힐 그시죠? 네. 부심이 소개됩니다. 이 파나마도 역시 그 베네수엘라하고 붙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또 페르난데스 미국인입니다. 그리고 라미레스 이분도 역시 미국입니다. 라미레스 부심. 그다음에 주심도 역시 미국인 모레트 주심이 소개됩니다. 사심제이면서 주심은 경기 관리만 하고 네. 세 분의 부심이 채점을 하죠. 네. 오늘 중요 미팅은 3분 10회전 경기고요. 네. 10점 만점 세 번 다운되면은 자동 KO고 정기 가격으로 부상이 됐을 땐 TKO 패. 네. 우연한 파울로 인해서 경기가 중단됐을 때는 3회전까지는 노 디지션입니다. 네. 판정이 네, 무판정이라는 그렇습니다. 얘기죠. 네. 네, 1회전 경기 진행되겠습니다. 레오 가메스 선수는 현재 베네수엘라의 주니어 플라이급 챔피언이기도 합니다. 네, WBA에 새로 생긴 미니멈급 챔피언의 자리를 놓고 1위인 김봉준 선수와 2위인 가메스 선수가
하나 아마 상대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거죠. 네. 1라운드는 채점이 갈렸습니다. 그 문무홍 위원님과 이상훈 위원님께서는 10대 9로 김봉준 선수의 우세로 채점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서준환님은 10대 9로 그 레오 가메스 선수의 우세로 채점을 해주셨어요. 자, 오프닝 라운드부터 굉장히 그 활발하게 두 선수가 움직였었는데 10대 9로 지금 김봉준 선수의 우세를 주신 그 문무홍 선생님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아, 예. 뭐 기술과 기술의 대결이라기보다 물론 기술을 앞세워 했겠지만 저는 이걸 갖다 힘과 힘의 대결로 봤습니다. 1라운드를. 그런 면에서 뭐 서로 히트는 없었지만은 김봉준 선수가 조금 밀고 나갔다. 뭐 그래서 10득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상훈님은 어떠십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1라운드 탄색전이었기 때문에 유효타 데미지가 있는 크리에이트는 별로 없었지만 거의 없었지만 김봉준 선수가 더 어그레시브하게 게임을 진행했기 때문에 김봉준 선수가 10득으로 그렸습니다. 그렇군요. 코토바님 의견은? 예. 이제 11라운드 그 라운드가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그 1라운드는 흔히 10대 10을 이제 주기 마련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어쨌든 7점을 이제 갈려야 되니까 이제 점수 이렇게 차를 냈는데 저는 제 주관적인 관점은 철저하게 그 유효타 이제 위주거든요. 링 어그레시브 제네럴십보다도 근데 이제 지금 김봉준 선수가 굉장히 몸놀림이 좋게 밀고 나가긴 했지만 레오 가메스가 그 접근전에서 날리는 이렇게 펀치의 각이 김봉준 선수의 얼굴에 몇 차례 얹히는 게 잡혔고 김봉준 선수는 펀치 낸 횟수에 비해서는 조금 그 득이 없지 않았나 해서 그렇게 채점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2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가메스
2회전 끝났습니다. 자, 2라운드는 그 세 분의 그 채점 위원님이 모두 10대 9로 김봉준 선수의 우세로 채점을 해 주셨습니다. 문 선생님 2라운드 어떻게 보셨나요? 예, 1라운드하고 양상이 거의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 김봉준이가 좀 면을 붙였다는 거. 좀 10대 15로 과거 같으면 10대 15로 채점됐어야 했지만 뭐 지금은 분명히 갈라야 되니까 김봉준한테로 갔습니다. 코트바님. 네. 2라운드부터 김봉준 선수의 작전과 전략이 조금씩 그 드러나기 시작한 라운드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그 레오 가메스한테 사정거리를 주지 않고 인사이드로 파고들어서 파이팅을 보여서 레오 가메스의 숏블로우를 좀 무력화시키는 가운데 김봉준 선수가 그 접근전에서 그 양훅을 계속 유효타가 되든 아니든 날린 게 채점에 잘 반영이 될 수 있는 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2라운드에서는 김봉준 선수가 적극적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보기에도 좀 우세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였습니다. 자, 3라운드 보시죠. 볼 수 있었어요. 네. 근데 로프에 기대니까 꼼짝을 못합니다. 3회전 끝났습니다. 3라운드에서는 채점이 갈렸습니다. 근데 뭐 채점을 떠나서 경기가 진짜 재밌네요. 뭐 두 선수의 그 치고 받는 그 인파이팅이 관중들을 굉장히 들끓게 하는 그런 경기인 것 같고요. 이번 라운드에서는 이상훈 위원께서 10대 9로 레오 가메스의 우세를 채점해 주셨고
문무홍 위원님과 그 서준환 코토바님은 10대 9로 김봉준 선수의 우세를 채점해 주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얘기를 들어보죠. 이번 라운드에서는 근접전에서 레오 가베스 선수가 오퍼나 훅을 앞세워서 유효타 면에서 조금 앞서지 않았나 싶어서 가베스 선수에게 주셨습니다. 서준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3라운드부터 김봉준 선수의 작전이 먹혀 들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2라운드부터 이제 그런 면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2라운드에는 조금 이렇게 엉겼다면 3라운드부터는 확실하게 김봉준 선수가 인사이드로 파고들어서 많은 유효타를 적중시키지 않았나. 레오 가메스가 이런 흐름이라면은 김봉준 선수 작전에 말려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한 가지 정말 아쉬운 거는 김봉준 선수가 조금만 더 리딩 펀치가 있었다면 좋지 않았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 선생님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1, 2, 3라운드 처음부터 결정적인 그 에펙티브 히트는 없었다고 그런 말 부딪히면서 좀 뭐 격정적으로 열정적으로 게임을 하고 있다. 히트는 없어도 그런 게 엿보인다. 그러나 손이 횟수가 많이 나오는 김봉준 선수의 손이 가베스 얼굴에 많이 얹혔다. 그래서 김봉준을 10점을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4라운드로 가보시죠. 가 보이고 있습니다. 4회전 끝났습니다. 일단 4라운드도 채점은 갈렸지만 정말 재밌게 경기가 진행됩니다. 김봉준 선수의 그 파이팅이 돋보이고 그 레오 가메스도 계속적으로 받아치면서 두 선수가 최경량급이라고는 참 믿기 힘든 그런 그 놀라운 파이팅을 보여주고 있어요. 4라운드에서는
그 운모웅 위원님과 이상훈 위원님은 10대 9로 김봉준 선수의 우세를 채점해 주셨고 코토바님은 10대 9로 레오 가메스의 그 우세를 채점하셨습니다. 먼저 코토바 서준환님의 얘기부터 들어보죠. 네. 3라운드에 김봉준 선수가 굉장히 잘 파고들어서 선전을 했는데 4라운드에는 조금 지친 그 감이 없지 않아서 그 이렇게 파이팅은 보이는데 펀치 낸 것에 비해서 이렇게, 이렇게 장악해 나가겠다는 의도만 보일 뿐 그 유효타는 적었던 반면 레오 가메즈는 굉장히 기술적으로 받아치기를 잘해서 어퍼컷을 몇 차례 적중을 시키는 게 눈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링 사이드는 김봉준 선수 홈링이니까 열광시켰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득은 레오 가메즈가 조금 더 있지 않았나 그렇게 해서 그렇게 채점했습니다. 그렇군요. 문 선생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 우리 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정교한 맛은 그 어퍼컷이 레오 가메즈한테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 김봉준한테 없는 그런 주먹이 가메즈한테서 나왔는데 그 몇 번 몇 차례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주도한 것은 김봉준이라고 그렇게 봐주셔서 김봉준 우세를 했습니다. 사실 이 채점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누가 봐도 이건 이렇지 않느냐라는 얘기는 좀 섣부른 것 같고요. 각각의 그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서로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본인의 채점을 이렇게 보시고 본인의 의견과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왜 상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5라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주 잘 싸우는군요.
야타치는 김봉준 5회전 끝났습니다. 그럼 제가 재점을 지금 하면서 여러분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닌가? 그 봉준이 우선을 지금 엄청 5회전 했는데 보통 세계 타이틀 나가보면 한 3회전, 4회전까지는 삼심이 똑같이 점수가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근데 한 4회전, 5회전 되면 갈라지기 시작하거든요. 예. 우리는 처음부터 지금 갈라지게 나왔지만, 오, 예상외로 잘한다. 제 봉준이는 좀 그 주먹 나가는 게 힘이 없는 임팩트가 없는 것 같아요. 좀 그런 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 처음에 예. 그 가메스에 비교해서 좀 그런 손은 많이 나가고 머리로 밀붙이기는 붙이는데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볼 때 우리 서 선생님이 가메스를 우체로 치는 게 맞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업체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아 그렇죠. 예, 예. 예. 겸손하신 말씀입니다. 자, 5라운드는 세 위원님 모두 그 10대 그룹 김봉준 선수의 우세를 채점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5라운드가 끝나고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좀 많이 나눠봤는데 사실 다시 이 경기를 보면서 김봉준 선수의 그 경기력에 새롭게 지금 또 감탄을 하고 있었고요. 이상훈 위원님 5라운드 어떻게 보셨습니까? 5라운드는 김봉준 선수가 압도적으로 일단 주먹 숫자가 많이 나왔고 그리고 어그레시브도 훨씬 앞섰고 유효타도 근소하게 앞섰기 때문에 김봉준 선수에게 10대 9주였습니다. 자, 6라운드 보시겠습니다. 시도하는 것이 적중이 되고 있고요. 네. 6회전 끝났습니다. 6라운드 역시도 세 분의 위원님께서 모두 김봉준 선수의 우세를 채점을 해주셨습니다.
코토바님 6라운드 어떻게 보셨나요? 예, 김봉준 선수가 생각보다 너무 잘하네요. 깜짝 놀랄 정도로 좀 파이팅과 그 투지가 놀랍습니다. 그 복싱은 다른 어떤 기술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역시 저런 투지와 파이팅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들어가면서 레오 가메스 선수한테 좀 손해를 본 듯하지만 아무리 유효타를 채점에 최우선 원칙으로 둔다고 해도 저런 투지와 파이팅을 보이는데 점수를 주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레오 가메스 선수가 굉장히 교묘하게 로블로를 전략적으로 자꾸 치는데 굴하지 않고 김봉준 선수 참 그 투지가 대단해 보입니다. 지금 전반 6라운드까지 이제 경기를 마쳤고 나머지 이제 6라운드가 남아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경기장에 이제 계셨던 문 선생님께서는 이 전시합의 그 진윤원 선수의 레퍼를 또 보셨다고 하시는데 예, 예. 그 당시에 이 경기 내용은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 진짜 기억이 안 나는데 당시에 저는 그 막연하게 남아 뒤에 앉아가지고 심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봤는데 김봉준이가 약간 앞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예, 당시에. 하긴 뭐 35년 전입니다. 정확히 기억나는 것도 좀 이상할 만큼 세월이 지났는데요. 자, 그럼 7라운드 보시겠습니다. 떴습니다. 자, 메스 선수가 7회전 끝났습니다. 이번 7라운드도 세 분의 의원님께서 모두 10대9로 김봉준 선수의 우세를 채점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7라운드 이상훈 의원님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라운드도 김범규 선수가 전반적으로 이제 앞섰다고 보여지고, 아까 슬립다운이 한번 있었는데 장타에 의한 다운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저는 그렇게 봤었기 때문에 김범규 선수를 줬습니다. 예. 문 선생님, 그 아까 슬립다운 장면은 예. 어떻게 보셨나요? 근데 저는 그게 맞고 넘어진 걸로 그래 봤거든요. 근데 그 레퍼리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그 편을 들어주고 카운트를 안 했다. 보통 그림 많이 생각하는데 큰 오산입니다. 편을 들어줄수록 카운트를 해가 시도를 해줘야 되거든요. 아, 예, 아. 시도를 해가지고 나중에 힘을 올려가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잡도록 그래 레프리는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카운트 안 할 때는 니처나 그런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10초를 못 시도록 하니까. 아, 이거 예. 말이 되네요. 예, 예, 전 그런 면에서 저 레프리가 상당히 공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코트바님은 예. 예, 저도 다운이 맞다고 봤고요. 예. 관자놀이를 맞고 쓰러졌거든요. 근데 왜 다운으로 간주되지 않았냐 이 면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봉주 선수가 지금 굉장히 잘 파고들어서 파이팅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펀치를 내는 그 임팩트 좀 약해요. 예. 그래 조금 엉기는 면이 있다 보니까 엉기다가 쓰러진 것처럼 레퍼리한테 비치지 않았나 아,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자국 선수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봐도 예, 그렇게 다운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다운 같은 경우는 레퍼리가 선언하지 않으면 그 저지 재량으로 다운을 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파울 같은 경우는 이제 저지가 재량으로 조금 파울이 아닌데 하고 이렇게 간주해서 점수를 안 줄 감점을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다운으로 간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10대 9로 그렇게 채점했습니다. 경기 규칙이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요. 전부 다른데 현재 KBM에서는 레퍼리의 판단을 무조건 부심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다운을 간주하면 10대 8, 또 저 파울이 되면 파울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레퍼리가 본 판단을 따라서 이제 그대로 채점에 반영하는 걸로 저희는 운영을 하고 대부분의 세계 기구도 현재는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저 당시에는 그 주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부심이 그거를 할 수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를 들어 다운인데 다운이 아니라고 레퍼리가 했을 때도 다운으로 채점을 10대 8로 할 수 있었고 그 지금 코토바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심의 재량이 지금 인정을 받았을 때입니다. 근데 지금은 주심의 권한이 워낙 절대적이기 때문에 주심의 의견을 따라서 이제 가게 되어 있고요. 사실 화면으로 봤을 때는 뭐 저도 다운 같은데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게 바로 화면으로 보는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각각의 이제 코너에서 심판위원들이 채점을 하는 부분 또 주심이 가장 가까이에서 경기를 보기 때문에 저희가 화면으로 볼 수 없는 뭐 하체 쪽에 어떤 다리에 어떤 뭐 걸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화면으로는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단지 화면으로 봤을 때는 다운으로 보일 뿐이지 이렇게 저희가 TV 영상을 통해서 채점을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옳지 않다는 것 그거는 그 뭐 처음부터 저희가 논란의 경기 리뷰 시작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8라운드로 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8라운드 영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채점에서 이제 빼기로 하고 9라운드 경기로 가보시겠습니다. 라운드가 남아있죠.
이상 선수하고 맞이하기는 아마 처음일 거예요. 이 선수. 9회전 끝났습니다. 여기는 구덕 체육관입니다. 이번 9라운드도 세 분의 위원님께서 모두 10대 9로 김봉준 선수의 우세를 채점을 해주셨습니다. 문 선생님께서 지금 레퍼리가 참 잘 본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말씀이시죠? 아주 공정한 것 같습니다. 전혀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보입니다. 그냥 제 눈에. 아무래도 예. 뭐 전문적인 예. 오랫동안 심판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뭐 저희 일반인들이 느끼지 못하는 예. 그런 부분을 지금 캐치하신 것 같아요. 예. 이상훈 의원님 이번 라운드 어떻게 보셨나요? 가메스 선수가 전 라운드랑 똑같이 유타 수도 작고 좀 어레시브한 것도 김봉준 선수 훨씬 많았기 때문에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10라운드 보시죠. 네 그렇군요. 네. 10회전 끝났습니다. 10라운드 채점은 그 세 분의 위원님께서 모두 10대 9로 그 레오 가메스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수준한 코토바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두 선수가 지금 이제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김봉준 선수의 압박이 예전만 못한 틈이 벌어지니까 어김없이 이제 가메스의 그 정교한 원투와 어퍼가 몇 차례 이제 장려를 했고 김봉준 선수는 그럼에도 참 경이로울 정도의 예, 인파이팅을 보여줘서 채점과 무관하게 참 자국 선수라서가 그런 게 아니라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감탄하면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11, 12 두 라운드 남았습니다. 11라운드 보시겠습니다. 들어가니까 올려치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11라운드에서도 세 분의 의견이 일치했어요. 레오 가메스의 10대구 우세로 모두 채점을 해주셨고요. 문 선생님 11라운드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예, 그 우리 김봉준 선수가 너무 더디게 했어요. 머리를 막 쳐봤고 저는 반칙이거든요. 감점을 해도 뭐 아까부터 처음부터 좀 그런 게 많았습니다만은 유독 이번에는 많았는데 저런 거는 파울을 마땅히 줘야 할 그런 상황이다 이래 봤습니다. 펀치 그 횟수보다도 저는 그런 면에서 김봉준이를 이번에 9점으로 그려주셨습니다. 이상훈은? 저도 마찬가지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됐고 전 라운드보다는 점점 이제 김봉준 선수가 체력이 떨어지면서 좀 압박이 덜하게 되면서 가메스 선수가 빈틈을 한 번씩 적중시키는 걸 봐서 가면서 되게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 마지막 12라운드 보시겠습니다. 잘 싸워줘야 될 것 같아요.
참 설전 12회전 경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자, 12라운드도 그 세 분의 위원님께서 모두 10대 9로 레오 가메스의 그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일단은 12라운드 먼저 얘기를 하고 이미경 사무국장님께서 전 그 라운드의 채점을 집계가 끝나고 나면 이제 경기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준환님 12라운드 어떻게 보셨나요? 예, 그 저기 라운드 그 8라운드가 이제 없는 상태 그게 어떻게 되면 무슨 분기점이 된 것처럼 그 전후로 경기 양상이 많이 다르네요. 그 이제 김범준 선수 체력 소모가 굉장히 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이후부터 계속 엉기고 별 어떤 소득 없는 그냥 전진이 거듭된 반면 레오 가메스는 굉장히 착실하게 잘 받아치는 흐름이 이어져 왔고 11라운드도 마찬가지로 뭐 김봉준 선수가 우격다짐으로 파고들어서 레오 가메스를 힘으로 누르려고 했지만 레오 가메스는 이제 양 사이드로 잘 빠지면서 영리하게 경기를 이끌어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사실 8라운드를 저희가 이제 못 본 상태에서 9라운드는 세 위원님들이 모두 김봉준 선수의 손을 들어주셨고 마지막 3개 라운드, 10, 11, 12라운드는 모두 그 레오 가메스의 이제 손을 들어주셨는데 지금 최종 집계가 나왔습니다. 그 일단은 저희가 나온 그 점수 먼저 얘기를 해보고 그 현장의 공식 그 오피셜 그 판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몽 선생님께서는 저 107대 102로 김봉준 선수의 우세를 채점을 해주셨고요. 또 이상훈 의원님도 106대 103 김봉준 선수의 우세, 그리고 서준환님이 105대 104 이렇게 김봉준 선수의 이제 우세로 채점을 해주셨는데 8라운드가 없습니다. 8라운드의 채점은 누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만일 8라운드에 김봉준 선수가 다운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다운을 당했다고 하면 서준환님의 채점은 이제 가메스가 1점 이긴 것으로, 하지만 그 두 위원님의 채점은 다운을 당했어도 김봉준 선수가 이긴 것으로 이제 가겠고요. 만일 김봉준 선수가 8라운드를 뺏겼다면 이제 서준환님의 채점은 무승부가 될 거고, 하지만 못 봤기 때문에 지금 뭐 8라운드는 일단 논외로 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경기의 총평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문 선생님, 이 경기 전반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준 선수가 좀 징그럽게 파고들었다. 그런데 반칙이 심했다. 머리 쳐박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그런 건 안 됩니다. 그럼 붙잡고 때리는 거,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안 됩니다. 뭐 뒤통수 때리는 거. 지금 같으면 뭐 당장 파울이거든요. 당시에 보고 그 당시 분위기가 그래서 보고 넘어간다 하더라도 좀 심합니다. 그래서 레프리가 참 공정하게 잘 본다 그런 생각했는데 자꾸 반칙이 좀 심해진 걸 그대로 보고 넘어가는 거는 너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그 반칙을 지적해주고 감점을 했다면은 경기 양상은 달라졌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붙잡고 있는 그 떼어줘야 될 그 마땅히 브레이크 시켜야 할 기회가 엄청 있었는데 한 번도 그래 안 하거든요. 막 붙잡고 때리는 거 보고 있다. 그런 면에서 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 양상이 달라져야 할 걸 안 달라지고 그대로 좀 대퇴하게 흘렀다 이렇게 맞습니다. 자,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김봉준 선수가 이긴 경기. 예예예. 예.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셨고요. 그 서준환님께서는 예.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기 흔히 그 중남미 선수를 한국 선수 링으로 불러들였을 때 지금 선생님 지적처럼 김봉준 선수가 굉장히 더티하게 경기 운영을 한 건 맞는데 그 언더독이라고 평가되는 입장에서. 쓸 수 있는 수가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레오 가메스의 기량이 한 수 위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 김봉준 선수가 전략적으로 택할 수 있는 길이 아주 거칠게 상대를 대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었나. 그
몇 가지 예가 있죠. 와다나베 지로데 권순천 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장정구 선수 때도 이제 챔피언이었지만 프란시스코 몬티엘 같은 테크니션, 멕시칸의 펀치력도 있는 테크니션을 불렀다가 굉장히 더티하게 그 운영을 해서 몬티엘 선수가 경기 후에 장정구 선수한테 대고 진짜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경기 소감을 남겼을 정도인데 김봉준 선수도 그렇게 맞게는 경기 할 수 없었을 것 같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저는 이 경기에 총평을 하자면은 김봉준 선수가 굉장히 선전했다. 예, 그때 기억보다 굉장히 잘하는 선수였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마 이상훈 위원님은 이 경기가 태어나기 전에 한 경기죠. 아마 이제 처음 이 경기를 접하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나요? 아 일단 김봉준 선수의 12라운드 내내 공격 하는 그 압박하는 걸 보고 경이롭다라고 생각을 했고 최근에는 이런 걸 제가 못 봤거든요. 요즘 경기에서는 근데 보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방법밖에 없었겠구나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동감을 하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우세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심판 채점을 그 당시 채점을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10대 10 무승부를 허용하던 시절이 돼가지고 한 3점 정도가 10대 10으로 나왔다 치면은 판정 차이는 많이 점수 차이는 많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경기의 공식적인 결과 클로징을 한번 보신 후에 다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감정의 순간이 개인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선수가 절대 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김봉 선수가 지구 이 구간에 이렇게 참 훌륭하게 잘 싸우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던 상황이었고요. 다만 이제 외국 선수가 이렇게 날카롭고 강한 주먹을 갖고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아주 두고두고 계산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어떤 판정이 내려질까요? 그래서 이제 욕심 같아서는 우리 그 김봉준 선수가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만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외국 심판이 거의 이제 베네수엘라에 가까운 이러한 심판들이 했기 때문에 과연 어떤 판정을 내려져질런지요? 파나마 부심 한 사람과 미국 부심 두 사람인데 어떤 그 판정이 내려질는지 김봉준 선수가 정말 잘 싸웠습니다. 일단 그 판정은 어떻게 내리든 간에 저희가 보기에는 한 두 점 정도 이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봤는데 과연 그 부심들은 어떻게 그 봤는지 대단히 상당히 그 격돌한 것만은 분명한데요. 아직 그 점수가 발표되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 이것이 무승부가 돼가지고 다시 한번 시합을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저희들 그 개인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김봉준 선수가 결코 이 시합은 뒤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우리가 판정을 해놓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런지요. 어쨌든 점수가 발표됩니다. 우신 파나마의 로돌포 힐 김봉준 115. 115점 김봉준. 아메즈 116. 아, 한 점 적군요. 그 참 파나마 사람입니다. 베르난데스 김봉준 115. 115. 가메즈 116. 116. 아, 적군요. 결국 이렇게 되면은 2대 0이로군요. 현재요. 레미레스 김봉준 114. 가메즈 115. 전부 한 점 차이 3대 0으로 가메스의 판정승 초대 챔피언이 됐군요. 참 석연치 않은 판정인데 어쨌든 뭐 심판들이 판정을 내렸으니까 승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 자 지금 현재 공식 결과를 확인을 했고요. 세 부심 모두 1점 차로 레오 가메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좀 논란이 될 만했습니다. 김봉준 선수가 참 선전을 했는데도 홈링에서 결국 초대 챔피언의 영예를 얻지는 못했고요. 경기 결과를 일단 모르고 이 경기를 보셨던 이제 이상훈 위원께서는 조금 많이 놀란 듯한 그런 지금 표정인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물론 전반에는 김봉준 선수가 8라운드까지는 다 앞섰다고 생각되고 후반에는 조금 밀렸을지라도 전체적으로 봐서 김봉준 선수 절대 지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근데 판정이 이렇게 나온 거 좀 놀랐습니다. 논란이 될 만했죠. 예. 코트바님 어떻습니까? 예, 저는 이 세 분 가운데 가장 이제 조금 김봉준 선수한테 좀 냉정하게 채점을 했다고나 하지만 김봉준 선수 경기력과 그 투지에 우선은 감탄을 했고 자국 선수라서가 아니라요. 결코 졌다고는 할 수 없는 경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 최소 아까 그 김동명 선생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최소 무승부라는 이제 생각이 최악의 경우에 예, 최악의 경우에 무승부라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그 굉장히 판정 결과가 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문 선생님께서는 이제 WBA 회장이었던 당시 힐베르토 멘도사 회장이 와 있는 것이 심판들에 좀 영향을 끼쳤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선생님, 저희 회장을 올리기가 싫습니다. 여기서 올리기. 여튼 그렇다는 거 뭐 알아주시면 좋겠는데. 자, 그 일단 저 경기 때 WBA 또 신설 체급의 초대 챔피언 결정전이다 보니까 그 힐베르토 멘도사 당시 WBA 회장이 국내에 왔죠. 그리고 공공연하게 히베르토 멘도사 회장이 레오 가메스를 가리켜서 양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당시 레오 가메스는 베네수엘라의 주니어 플라이급 챔피언이었고 체급이 신설되면서 바로 이제 세계 타이틀 도전권을 또 부여한 상태였기 때문에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 판정이 상당히 논란이 됐어요. 논란이 됐고 국내에서 벌어진 시합인데 이제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당시에는 뭐 언론의 관심도 많았기 때문에 기자들이 취재를 했고 취재를 했던 결과 멘도사 회장의 눈치를 봤다는 그 부심들의 증언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뭐 경기는 이미 끝난 상황이었고 이 경기 이후에 두 선수가 모두 잘 풀렸어요. 잘 풀려서 김봉준 선수는 1년 뒤에 89년 4월에 이제 어거스틴 가르시아를 결정전에서 꺾으면서 결국 이 체급의 챔피언이 되죠. 그래서 5차까지 이제 방어를 하게 되고 레오 가메스는 1차 방어전을 일본에 가서 요코자와 선수를 KO시킨 후에 한 체급 올려서 우리 복싱 팬들이 아시는 대로 국내에 와서 유명우 선수에게 두 차례 도전을 했죠. 하지만 모두 이제 패하고 또 김용광 선수의 플라이급에도 도전을 했지만 패하고 그래서 국내 팬들의 기억에는 이 레오 가메스가 그다지 강하지 않은 선수 이렇게 이제 남아있는데 이 가메스가 결국은 네 체급을 석권을 합니다. 미니멈급부터 슈퍼플라이까지 네 체급을 석권을 하고 레오 가메스가 가지고 있는 기록이 하나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세계 도전을 많이 한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섯 체급제 벤텀급까지 도전을 하게 되는데 세계 타이틀 도전을 12번을 해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거죠. 그만큼 베네수엘라 그 회장국의 비호를 받기도 했지만 또 그만큼의 능력이 있었던 한국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던 그 레오 가메스였어도 뭐 일본, 태국, 미국, 중남미 이런 등지에서는 각국을 돌면서 세계 타이틀 매치에서 KO승을 일궈낼 정도로 강자였습니다. 결국은 2000년대가 넘어가서도 일본에서 그 도다카 이데키를 KO시키고 네 체급 제를 따내는 경기는 문무웅 선생님께서 직접 가서 부심을 예. 보시기도 했었죠. 예, 예. 예, 어쨌든 그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그 경량급의 명선수들의 경기였는데 판정은 좀 개운치가 못했습니다. 사실 김봉준 선수가 이때 비록 지긴 했어도 후일 다시 세계 챔피언에 올랐기 때문에 이 경기가 그렇게까지 이제 얼룩진 기억으로는 남지 않았을 것 같은데 8라운드를 보지 못한 것이 좀 못내 아쉽긴 합니다. 그러면 논란의 경기 9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26연속 KO승을 기록했던 그 백인철 선수가 미국에 가서 평가전을 치르게 되죠. 신 매니언을 상대로 판정 패를 당하게 되는데
당시에 이제 국내에서 워낙 KO 왕으로 알려졌던 선수다 보니까 미국에서 진 사실 자체만으로도 많은 좀 비난을 받아야 했던 경기였습니다. 당시에 결국 방송사와 그 중계권료 타결이 안 되는 바람에 국내 중계는 되지 않았었고 추후에 이제 필름을 입수를 해서 봤는데 사실 백인철 선수가 이렇게까지 욕을 먹을 만한 경기냐라는 또 논란이 좀 있었어요. 다음 시간에는 그 경기를 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경기를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나와주신 저희 두 분의 KBM 심판위원님 또 호토바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